그 이동석입니다. 전임 회장이고요. 제가 이번 그 우리 서면 양의 이 침식에 정말로 그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도 좋고 서영규 회장님이 급작스럽게 몸이 좀 아파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 걱정을 하는데 새로 이번에 취임하게 된 유명덕 후배가 그러면 제가 와서 우리 회를 잘 끌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소년 향후에 오늘의 이 침식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. 서호의 그 초등학교가 세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다시 그 고향에 서로대로 친구를 그렇게 지내지게 됐는데 이번에 서호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향후의 회장을 맡게 돼서 이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제가 그래서 기회가 매우 큽니다.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교직에 한 40년 있었는데 그때 애들 크는 모습 보고 이 애들 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 엄청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우리 제자들이 또 후배들이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국가도 걱정하고 고향도 걱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의 말이 다 틀렸다. 선배들보다는 항상 새롭게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오는 후배들이 훨씬 훌륭하다.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장래에 걱정하지 않습니다. 이 자리에 와 계신 외빈 그다음에 향후 회원들 정말로 고향을 위해서 이 바쁜 날 현실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끝까지 잘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